이번 시간은 페이지 206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네트워크 설비는 올해는 한 문제는 공용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는 문제가 아마 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공용 부분. 그러면 보통 전유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있을 거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집에 홈 네트워크 설비는 이거죠.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홈 네트워크 설비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집에서 TV도 내가 집에 없는데 켰다 껐다 할수 있고 그다음에 난방도 있죠. 내가 이제 집에 없을 때는 난방을 꺼놨다가 난방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거고, 가스 밸브 잠글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 집에 침입을 했을 때, 맞죠?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알릴 수 있죠? 이런 설비들이 홈 네트워크 설비가 되는데, 앞전에는 제그 용어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냈죠? 집중군의 통신실, 이 실이 무엇입니까? 이런 묻는 문제가 나올 거라 했는데 하나 출제됐고. 자, 그러면 올해 한 문제는 공용 부분을, 자, 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홈 네트워크 설비 전반에 걸친 있죠. 한 문제 나올 거고. 근데 올해는 한 문제가 나오면 미리 이야기하면 돼. 한 문제가 나오면 공용 부분 이한 문제만 됩니다.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 있죠? 아니, 그, 제가 갈로 속에 써놨잖아. 전유 부분, 공용 부분에 써놨죠? 그럼 공용 부분을 모아서 한 문제 내는 거. 한 문제는 제가 가르쳐 줍니다, 항상. 몰라, 누가 내든 간에 그래 내요. 자, 앞전은 제가 저렇게 낸다 그랬어요. 한 문제는, 쭉 해놓고 이 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제가 문제지는 그래 안 만들어 놓고 이홈 MDF실을 묻는 걸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용도는 내가 뭐 만든 목적까지 이야기하면서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한 문제는 공용 부분이다. 자, 두 문제가 나오면 이제 종합적으로 내는 거예요. 한 문제는. 자,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 용어 있죠. 용어에서 자, 홈 네트워크 망잘 봐둬야 돼. 이제, 장난치, 이 시험은요, 아이러니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홈 네트워크 설비 용어에서 먼저 냈던 게 4번의 단지 네트워크 장비예요. 이게 많은데 제가 압축식인 겁니다. 그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내고, 그 다음에 냈던 게 10번의 단지 네트워크 센터를 냈었거든요. 센터로 갔다가 분명히 앞으로 안올것 같아서 뒤에서 낼것 같아. 그래서 그 집중군의 통신실이나 통신 배관실 두 중에 내는데 집중군 통신이 가능성이 높다 했죠.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이 출제를 한 거예요. 작년 시험에. 그럼 올해는 바로 내긴 좀 그렇잖아요. 올해는 앞에 내요, 앞에. 그래서 홈 네트워크 망 있죠. 망 정확히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망은 단지망하고 뭐다? 세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망은 어디까지를 단지망이라고 한다? 어디서부터?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야. 이 실을 장난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종합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종합문제가 나올 때 답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망을 통신 배관실에서부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단지 서버실 이걸 쓸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이가 세대, 자, 우리가 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해 주는 장치가 뭐라 한다? 홈 게이트웨이라 합니다. 그리고 월패드, 월패드가 세대의 홈 네트를 제어할 수 있는 기기죠.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단지 스브 해놨죠. 그리고 통신 배관실은 공부해둬야 됩니다. 집중부의 동실하고 비교를 꼭 해두시고. 그다음에 단지 서버실이 단지 서버를 설치한 공간이고,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 단지 서버실 세 개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 단지 서버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한 공간을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장비가 먼저 나오고, 뭐, 제어기기, 감지기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는 어디에 좀 집중하자?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다룰 겁니다. 홈 게이트웨이는 전유 부분에 속합니다. 전유 부분에 속하고, 홈 게이트웨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대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라 했겠죠? 여기 이 전유 부분을 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장치가 고장 나면 공용 부분으로 두면요, 관리 사무실에서 다 고쳐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유 부분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공용 부분인데 다 의무 사항입니다. 다 의무 사항인데, 자, 이제 주의할 점은 그 1번 보십시오.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 의무를 주고 있다? 1번 기억하면 돼.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하고 통신 배관실 TPA실에 설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DF실하고 TPS실입니다. TPS실. 여기에 설치 의무 사항인 거예요. 단지 네트워크는 설치 의무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겨서 단지 서버도 공용 부분입니다. 단지 서버도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단지 서버실의 설치를 권장하나 집중군의 통신실이나 방제실에 마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를 서브를 둘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세 군데가 있다. 세 군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집중군의 통신실에 설치된 보안을 위해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군의 통신실은요, 저 KT나 SKT U+에 있죠. 직원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 모르면 다 의무상이에요. 특별한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용 부분인데, 뭐 카메라는 주차장이나 주동철이 있고 이건 설치 권장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기기는 다 전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원격 제어를 하는 것은 거기 2번을 기억해 놓으면 돼. 세대 내 조명 제어는 몇구 이상? 한구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앞전에 냈었죠? 3번 가지고 냈던 거예요. 감지기는. 그래서 이제 감지기는 2번, 3번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전유 부분이니까. 그래서 LPG는 공기보다 무겁고 LNG는 공기보다 가볍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LNG는 천장 쪽에 설치하면 되고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개폐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해 단독 배선인데 다른 거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단지 공용시 주동 출입시스템도 공용 부분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주동 출입시스템은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자, 이거죠. 여기 뭐 대고 들어가십니까? 카드 딱 대고 들어가거나, 카드 없는 분은 어떻게? 비밀번호 누르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외지인이다. 그럼 동호출하죠. 동호출하면 안에서 열어주죠. 이것이, 주동 출입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주동 출입 시스템은 2번, 3번, 4번이 그 밑줄 다 끊으세요. 2번, 3번, 4번 하시면 돼요. 3번 가지고 출제했어요. 메리피아.
원래 이 주동추의 때 매립형이 원칙에 이거 가지고 냈고요. 그러면 2번 기억하시면 돼요. 자, 화재 발생 소방 연동돼야 돼요. 연동되어서 자, 이 주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자동문의 잠기 상태가 풀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저거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법이 조금. 그래서 이제 저 제천 거기 하재시 여탕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 그잖아. 자동문이 잠김이 안 풀리잖아. 그래서 못 나왔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좀 문제가 있었죠. 분명히 갇혀 있다고 구출하라 했는데 도중에 전달이 안 되잖아.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죠. 그래서 구출을 못해서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으로 풀리면 나올 수 있었는데 못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은 현재 어떤 거다?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주동추의 시스템. 이거 아파트 이거 기준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죠. 그리고 자, 그리고 4번에 자동문인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 단자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접지 단자. 자,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도 공용 부분이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인 택배 시스템은 소형 주택이 자, 이겁니다. 자, 택배하고 택배 받는 분들하고 있죠. 입주자가 직접 안 만나도 되도록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죠. 우리가 항상 이제 택배 때 문제가 생기는 게 택배 배달 갖다 놨는데 어디에다 갖다 놓고 갑니까? 바쁘니까. 현관문 앞에 갖다 놓고 가니까 또 누가 들고 가고, 맞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무인 택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무인 택배 시스템은 소형 주택일 땐 10에서 15%고 중형주택 이상이 15%, 20%인데, 퍼센트도 정확히 알면서, 이거는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에서 TPS의 통신 배관실도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은 통신 배관실은 문 크기 정확히 알아주세요. 0.7m, 자,입니다. 자. 폭이 0.7이고 높이가 1.8m 이상이 되어 주시면서 이때 문틀의 외측 치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측이 아닌 무슨 치수? 외측 치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통신 배관실은 유일하게 문턱을 둬야 돼요. 50mm 이상 문턱을 둬야 되는 실이 통신 배관실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도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는 공용 부분 타이틀로 냅니다. 공용 부분, 지문 5개는 뭘 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제가 뭐 이거 5개 딱 뽑을 능력 되면 강의 안 한다겠죠. 맞아요? 지문 5개 어떻게 제가 뽑습니다.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집중문의 통신실은, 자, MDF실은 자, 이제 집중의 동시에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라 했습니다. 최대한 줄여놨으니까. 그 다음에 집중군의 통신실은 자, 이겁니다. 통신사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무슨 시설 해야 된다? 냉방시설 갖춰야 돼요. 그리고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입니다. 두개 동시에. 자, 왠가면 냉방기가 고장 날 수도 있죠. 고장 날걸 대비해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냉방시설이나 흡배기용 환풍기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다 의무라는 거예요. 둘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실 공용 부분이죠. 자, 면적은 얼마 이상?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 단지 서버실 바닥은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중 바닥에 가면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가 같이 나뉩니다. 그래서 자, 주의하실 것이 그 방제실 보십시오. 방제실도 2번에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있죠. 그리고 5번에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이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단지 서버실하고 자, 이 방제실이 보면요. 그러면 이제 장비가 많으면 여기 뭐가 가야 돼요?
전선도 많이 가야 되면 케이블선 인터넷은 이게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막 전선 깔아놓으면 참 좋겠어요. 케이블선 많이 깔려 있으면 다 주밟고 막 다니다 걸리가 넘어가고 막 이럴래요. 그래서 바닥을 이중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장비가 들어오니까 항온 항습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섞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업무가 동시에 가는 것이 단지 서버시라고 무슨 시다? 방제실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구분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 서버시는 문 크기 제한 있는 게 통신 배관실하고 유일하게 뭐다? 두 가지입니다. 통신 배관실하고 누구하고? 단지 서버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0.7m, 1.8m 했죠? 그거보다 20cm 크면 돼, 단지 서비스실은. 그리고 항상 문틀에 무슨 치수? 외측 치수로 한다는 걸꼭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 단잠은 전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500 곱하기 408, 이것만 기억하면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센터 공용 부분이죠.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 단지 통일 건물의 통합 설치한 공간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뒤에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세 개의 실을 뭐 해야 된다? 인접 체크하세요. 인접. 인접시켜야 돼. 인접. 자, 격리하면 안 되고, 인접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인접. 자,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그 3번만 체크해놓고 예비 부문 5%를 몇 년간?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전기 설비. 자, 전기 설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기초에서 이제, 전압. 전압은, 자, 전위차가 전압이죠. 높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 건전지는 플러스에서 뭐다? 마이너스였죠. 플러스가 전위가 높은 거잖아요. 맞죠? 마이너스가 전위가 낮아요. 이 전위차가 전압인데, 자, 그럼 저압은 직류 교류에서 직류가 750볼트지 이하고, 교류가 600볼트지 이하가 됩니다. 우리 시험은 교류 600볼트지 해가지고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험은 이겁니다. 저압이나 고압, 특별 고압을 지문으로 내는 거예요. 지문. 이건 이제 한 문제로 내는 개념이 아니라 지문상 언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압을 기준으로 공부해 놓으십시오. 고압 기준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고압은 직류는 몇 볼트제가 됩니까? 750볼트제. 자, 초과부터 출발하죠. 초과에서, 자, 초과에서 7000볼트제 이하까지잖아요. 그러면 교류가 600볼트지 초과에서 7000볼트지 이하까지가 무엇이다? 이제 이게 고압 기준이에요. 그럼 고압 기준이니까, 고압이 이게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이하니까 초과되면 무엇이 된다? 특고압이 되는 거죠. 7000볼트 초과되면 특고압이 되는 거예요. 특고압. 그럼 전차선에 가는 거는 얼마죠? 7000볼트지 넘죠? 지금 전차선이 엄청 센거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7000볼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차선 있는 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래서 지하철 타면서 이런 거 있죠? 막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직류는 거기 보시면 직류하고 교류 전류 알아두시고, 직류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직류죠. 근데 자, 교류가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있는 것이 교류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직류는 전하나 전기 시계
통신설비, 고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철도 이거예요. 직류세요. 지하철을 전차라고 보통 많이 하죠. 우리가. 전차.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직류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근데 교류진료는 전등이나 동력이나 전열설비도 있죠. 저속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교류전류를 쓰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해서 알죠? 저항. 저항이란 것은 이거죠. 도선의 저항은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 뭐다? 저항이죠. 저항. 저항은 뭐 보통 기호는 R을 쓰고 뭐 옴이죠. 옴인데 기호는 R을 쓰는데 저항은 보통 도선의 고유 저항을 비저항이라고 해요. 도선의 고유 저항을 비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도선의 고유 저항이 최대한 적은 걸 쓰잖아요. 전선은. 그래서 우린 일정 정도 강도가 있으면서 하게 돼. 지금 그래서 뭘로 씁니까? 구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선의 고유 저항을 전선의 길이 또는 도선의 길이라고 표현하죠. 도선의 길이. 전선의 길이에다가 전선의 단면적, 도선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 이것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단면적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고. 분모는 반비례고 분자는 무슨 관계? 비례입니다. 이거하고는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비례관계다. 자, 그리고 전력은, 자, 직류전의 전력은 전하 곱하기 전류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교류전류의 경우는 단상교류전류와 삼상교류전의 차이죠. 그러면 전하 곱하기 전류에다가, 자, 교류는 무엇이다? 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류를 곱해주셔야 돼, 역류. 자, 역률은 사실 저겁니다. 역률이란 것은 교류전류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은 코사인 세타 값입니다. 코사인 세타 값으로 나타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역률, 자, 거기 해 놨죠. 거기에 이제 교류전류는 전압과 전류의 자,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이때 전압과 전류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때 위상 차이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률 개선 장치가 무엇이다? 콘덴서입니다.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예요. 콘덴서가 됩니다. 그런데, 콘덴서는 명심하실 거지, 병렬로 배치합니다. 병렬. 콘덴서는 병렬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하면 전압 강하가 경감이 됩니다. 전압 강하가 경감이 됩니다. 콘덴서를 설치 그러면 당연히 역률 개선이 되겠죠. 역률 개선이 되면서 전압 강하가 경감이 돼요. 그러면 전력 손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력 손실이 경감이 됩니다. 그러면 설비 여유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설비 부분에 여유분이 증가됩니다. 여유분이 증가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그런데 이걸 시험 내면서 이걸 언급을 안 했어요. 병렬로 설치한다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콘덴서를 뭘로 설치한다? 병렬입니다. 병렬로 설치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간단히 봐두시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214페이지, 배전 및 배선과 관련돼서, 자, 전력 공급은 거기 뭐 간략해 놨어요. 소규모 건물과 대규모 건물의 차이점이 소규모 건물 변압계 따올 때, 자, 전력계 바로 분전반 분계로 가시면 되는데, 대규모 건물은 변전실이 있어요. 주상 변압기에서 따오면 변전실이 있고요. 전력계통에서 배전반,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에 가면 배전반이 있어요. 배전반에서 자, 이 분배에서 각 분전반에 도달이 됩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간선의 배선 방식 있죠. 얘는 아직 안 냈거든. 그래서 칼략기 봐 놓으세요. 그래서 나뭇가지식하고 무슨식이 있다? 평행식 개념이 있습니다. 뭐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서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아직 전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간략히 봅니다. 그러면 나뭇가지식하고 평행식의 차이점. 자, 평행식하고 나뭇가지식. 자, 평행식은 이겁니다. 배전반에서 분전반이 이렇게 있으면 패널보도 분전반이 각 층에 이렇게 있으면 이 간선을 이리 한 가닥씩 따는 게각 분전반마다 간선을 선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 따주는 거예요. 이게 평행식이에요. 평행식 개념이고 나뭇가지 방식은 배전반에서 간선이 한 가닥밖에 안 나가는 게 분전반이 있더라도 간선이 딱한 가닥밖에 안 빠져나가는 게 간선이 하나밖에 없는 게 간선이. 얘는 간선이 각 분전반마다 하나씩 다 설치되는 게 평행식이에요. 평행식. 그래서 얘가 대규모 건물은 이걸로 가야 돼요. 대규모 건축물은 이 평행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 반면에 나뭇가지는 소규모 건물에 쓰는 게 소규모의 건축물은 이 방식을 쓰는 게 나뭇가지식. 그리고 그럼 이제 얘는 배선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어떻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시설비는 싼 방식이에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편행식은 보통 간선마다 하나의 분전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범위가 좁습니다. 범위가 좁다. 그런데 얘는 사고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범위가 넓습니다. 넓다. 사고의 범위가 나뭇가지식이 사고의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의 간선,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행식은, 분전반마다 전하 강하가 균등해요. 분전반마다 전하 강하가 균등합니다. 균등해요. 그 반면에 얘는 말단 분전반에 전하 강하가 큽니다. 큰 것이 나뭇가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배선 방식도 뭐 전기 방식이라고도 하죠. 3번에 자, 배선 방식 또는 전기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배선 방식 또는 전기 방식이라 칭하는데, 그럼 이 배선 방식, 전기 방식. 유일하게 나온 것이 제겁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삼상 사선식의 그 밑에 박스에 보면 N상 중성선 백색 회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전류는 단상 교류 전류가 있고 삼상 교류 전류인데 교류 전류에 그래서 그
사실 뭐 낼기 4분밖에 없었습니다. 삼상사선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전반을 열어보면요, 여기 색깔 선이 네 개의 선이 이렇게 있어요. 네 개의 선이 있는데 이때 백색으로 해놓은 게 중성선입니다. 백색 끄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전반 패널 보드를 열어보면 여기 색깔이 있어요. 흑색도 있고 적색도 있고 청색 색깔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이 네 선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백색선하고 뽑아가면 220볼 대지가 나와요. 이 2선 시험 낸 거예요, 백색. 또는 회색 해가 되는 거, 중성선. 그리고 그래서 항상 뽑을 때 이겁니다. 뭐하고 뭐를 같이 뽑아야 된다? 백색선하고 다른 색깔, N상하고 다른 선을 뽑아 220이나 이런 식으로. 항상 한 선은 뭘 뽑아야 된다? 백색선하고 같이 뽑아야 돼. 연결해서. 그럼 220볼 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색깔끼리 이렇게 뽑게 되면요. 이렇게 뽑게 되면 이것은 380볼 대지가 나오는 게 전원이. 그래서 220과 380볼 대지를 한 건물에서 다쓸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거는 현재 조명은 220볼 대를 쓰면서 뒤에 재를 가동해야 되겠대게. 그런 건380 써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뽑는 게 다른 색깔 선끼리.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삼상사선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이거 색깔 말고 이제 녹색 선이 있으면 그게 접지입니다. 녹색 선은 접지입니다. 접지. 접지선입니다. 접지선. 자, 왠가 분전반 패널 보드가 여기입니다. 이 분전반 패널 보드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데 이때 이 녹색 선이 있으면 접지합니다. 접지. 3종 접지를 해야 되거든. 제 3종 접지 공사해야 되네. 분전반은. 그래서 2.5제곱미리 이상 연동선 써야 되거든. 자, 봐 두시고 그다음에 215페이지 보시면 자, 배선 공사법 나오죠? 자, 먼저 경질 비닐강 공사가 나옵니다. 경질 비닐강 공사는 PVC 파이프 안에다 전선 배선한 게 뭐다? 경질 비닐강 공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 절연성 우수하죠. 그리고 그런데 뭐 시공도 쉽고 맞죠? 가격도 싸고 장점 많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다? 열하고 기계적 강도 약하다는 게 여기 단점이고, 그다음에 금속강 공사가 어디다? 얘가 철근 콘크리트 매립 배선할 수 있는 거죠. 화재 위험 적고 기계적 강도 좋죠. 3종 접지 공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전선 교체는 용이합니다. 근데 자, 증설 공사가 어렵습니다. 무슨 공사가 어렵다? 이 증설 공사가 어렵다는 게. 자, 증설 공사가 어렵다. 그 다음에 가요 전선관 공사가 엘리베이터 배선이나 있죠? 이런 아니면 거기 뭐 굴곡 부분이나 금속관 공사의 정설 공사나 뭐 기차나 전로 이런 데 쓰는 것이 가요 전선관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얘는 콘크리트 매설은 안 돼요. 콘크리트 매설은. 그리고 플로어 덕터가 바닥에 딱 떠보낸 거라겠죠? 여기다가 뭐 이제 전선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전화선 뭐 인터넷선 이런 거다 같이 보내는 게 이것이 플로우 덕터 공사입니다. 근데 플로우 덕터 공사는 그래서 대규모 뭐다 사무실이나 이런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데 쓰는 것이 플로우 덕터 공사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얘는 어디에는 사용할 수 없다. 습한 곳엔 사용할 때 습기가 있는 곳에 사용 못 돼요. 그래서 백화점에도 사무실에도 욕실 화장실 바닥 이내는 이걸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의 굵기 요소는 뭐 지문에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지문에 한 거. 전선 허용 전류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전선 굵기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전반 패널 보드는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이제 전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분전반 패널보드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게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이고, 막이 안에 배선 하는 데서 고장 나면요. 힘들죠. 그래서 어디서 고장을 유도시켜야 됩니까? 여기서 유도시키고, 그러면 가부하 걸리면 차단기 어떻게? 탁 내려가게 해야지. 뭐 가부하 걸려가 안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분전반 패널 보드는, 그래서 주의할 것이 그 설치 시 주의사항 나오죠? 가능한 뭐다? 부하의 중심에 설치하는 기본이에요. 부하의 중심. 자, 그러면 여기는, 자, 패널보드가 여기 있는 이유가요. 여기 있는 이유가. 이거 중심 아닌데 이러지 말고요. 아, 원래는 이거 하고 있죠? 이쪽까지 있죠? 아, 우리가 이쪽도 같이 했었었어요. 옛날에 학원에. 그러니까 중심이 되겠죠? 이쪽 하니까 맞죠? 그래서 아닌데 한쪽에 있는데 이러지 말고 부하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은 파이프 샤프트 부근에 설치해야 됩니다. 고층 건물은.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파이프 샤프트가 있는데 집중돼 있어요. 사실 설비가 그쪽에 파이프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전하선 맞죠? 모든 게 같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전기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음 보시 분계로의 길이는 몇 메다? 30m 이내가 돼야 돼. 자, 이거는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저항은 뭐라 했어요? 저항은 전선의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그러면 저항이 커진다는 것은 도선에서 전선에서 뭐다?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넘겨서 분계로선 기본 20회선 그리고 분전반은 몇종 접지? 3종 접지 공사를 하시면 돼요. 3종 접지 공사가 이루어지면 되고, 그래서 이제 3종 접지선의 굵기는 얼마로 하면 된다? 공칭 단면적, 요새는 연동선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공칭 단면적 전선의 굵기는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돼준 돼. 이상의 연동선 쓰면 돼. 그리고 자, 3번에 분기회로 나올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될수 있으면 같은 회로 통일 회로 쪽으로 가 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회로 통해. 그런데 디귿 체크, 습기가 있는 아웃렛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습기가 있는 아웃렛은 별도 회로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방, 같은 것이든 같은 방향들은 같은 방 이런 것은 같은 아웃렛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비업의 전등 회로는 접속하는 전등 제한은 없으나 부하 합계의 분기 개폐기 용량이 80% 정도로 억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등하고 콘센트는 원칙은 별도예요. 전등과 콘센트는 원칙은 별도 회로래요. 원칙은 별도 회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나가요. 그러면 이런 건물 있죠?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 전등은 전등대로 가고, 콘센트는 콘센트대로 별도 빼줍니다. 그런데 예외는 소규모 주택은 다몇개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같은 회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회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A 초과되면 별도 전용 회로를 해야 돼. 50A 초과되는 회로는 이건 별도로 해야 돼. 전용 회로를 해야 돼. 별도 회로를 해야 됩니다. 회로는 별도 회로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변전설비 또는 수변전설비라고 합니다. 변전설비 또 뭐다? 수변전. 수변전설비 이렇게 칭합니다. 수변전설비. 그래서 요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